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가입니다. 오늘은 톡신의 파우치를 한번 제대로 털어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쌍 뷰티 유튜버 톡신입니다. 제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톤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컬러감을 좋아하고 다양하게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제 파우치에는 제가 잘 쓰는 정말 제품들로 모아놨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베이스부터 메이크업 순서대로 해주세요. 아, 메이크업 순서대로 아주 네. 아주 좋습니다. 컨실러는 3개를 들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주구장창 쓰는 이거,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여기 봐, 바닥 비었어. 와, 나 컨실러 처음 봐. 이거 바닥 빈 거 보이세요? 오, 진짜. 이건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 핏 컨실러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저는 원래 클리오 제품을 진짜 좋아하고 클리오 베이스군이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피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원래 평소에 리넨 컬러를 잘 쓰는데 요거는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 위해서 저보다 0.5톤 밝은 톤을 샀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에어리핏 진짜 얇게 엄청 밀착이 돼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림성도 엄청 좋고 핏감이 진짜 벨벳같이 얇게 되고 이게 모공 커버도 되고 커버력도 높아서 제가 수정 화장할 때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컨실러예요. 저는 그래서 특히 수정 화장용으로 되게 많이 쓰는 컨실러입니다. 그 클리오가 원래 살짝 두꺼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제품이 유일하게 되게 얇게 발리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클리오 제품 중에 얇은 거 찾으시면 이거 에어리핏 컨실러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톡신 컨실러 21호와 23호입니다. 이거는 코가이 채널에만 특별하게 스포하는 건데 컬러가 픽싱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컬러와 제형이 다 픽싱이 돼서 그럼 나한테 바르자. 자, 이거는 21호 컬러. 그래서 제가 21호 피부톤인데 딱 21호 야, 컬러에 맞게 만들었고요. 커버력 엄청날 것 같다. 여러분 진짜 제가 또 한 여드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엄청나게 제 피부 테스팅을 하면서 무조건 여드름 커버는 잘 해야 된다 해서 아니 벌써 커버가 그냥 다른데? 커버를 엄청 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공 커버력도 되게 높게 만들었어요. 23호 괜찮다. 23호 괜찮죠. 괜찮네. 그래서 또 발림성이 진짜 좋게 만들었어요. 정말 약간 컨실러에 이갈았다 생각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고 이게 손으로 발라도 진짜 블렌딩이 잘 되고 퍼프로 발라도 블렌딩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커버를 되게 좋아하시고 커버를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괜찮다. 저는 23호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생 쿠션이라고 하는 클리오 킬커버 컨실 쿠션입니다. 컨실 쿠션. 저는 수부지 타입인데 저는 절대 베이스 제품을 촉촉한 걸 쓰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세미 매트 아닌 매트한 쿠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이 쿠션 완전 강추합니다. 발릴 때는 그렇게 매트하게 발리는 타입은 아닌데 이게 마르고 나면은 이렇게 막 매트하다고 해서 얼굴이 당기는 매트가 아니라 그 제형이 매트한 거지 파우더리한 느낌? 네 맞아, 파우더리한 느낌. 이게 특히 저처럼 요철이 많거나 모공이 코에 많거나 이런 약간 울긋불긋한 잡티가 많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그 요철을 정말 잘 메꿔주는 퍼프예요. 그래서 컨실 쿠션하고 쓰면은 정말 그 조합이 정말 궁합이 찰떡 궁합이다 라고 느껴지는 퍼프입니다. 괜찮다. 그래서 저는 21호 피부에 찰떡인 리넨 컬러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착착착착 그냥 막 대충 바르는데도 이거 엄청 처리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핏줄 다 가린 거 보이시죠? 진짜. 그리고 또 이거 피카소 에어퍼프 완전 궁합이 꿀입니다. 컨실 쿠션 무조건 추천합니다. 추천. 제 인생 쿠션. 와우.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관련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딱 수정할 것만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딱 수정할 제품들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클리오의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진짜 극찬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약간 파우더 타입으로만 눈썹을 항상 그리다가 오토 타입이 너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토 타입 너무 쓰레기가 그지 같다. 이건 파우더형에서 탈출할 수 없다 했는데 세상에나 이걸 만나고 광명을 찾았잖아요. 제 영상 속에서 정말 눈썹은 이걸로밖에 안 그려요. 이게 발색도 진짜 잘 되고 맞아. 지속력도 좋은데 또 너무 잘 그려져. 맞아. 그리고 컬러도 진짜 괜찮아요. 이게 동양인
그 흑발 모발이시라면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잘 맞을 컬러예요. 근데 영상 속에서 한 아마 10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뷰티 유튜버가 영상 속에서 10번이나 노출을 했다. 그건 그냥 말 끝났어. 말 끝났어. 맞아. 그래서 되게 컬러감도 좋고 발리섬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아마 18통째 비운 아이라이너인데 아리따움의 아이돌 브러쉬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런 브러쉬 타입의 형태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안 번져요. 진짜 중요하지. 안 번지고 제가 이걸 페이크래쉬로 진짜 많이 그리는데 안 번져요. 언더에도 바르는데 안 번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만 쓰면 딱 알아요. 아 이것은 정말 아니다 라고 하는 제품들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한 번 쓰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무려 8통째 비운 아이라이너예요. 엄청 얇게 그려져요. 제가 아마 이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얇긴 하다. 와 진짜 얇아. 약간 테크닉적으로 샤샤샤샤 하면 이거 거의 뭐 눈썹도 그릴 정도로 얇은. 눈썹 그려도 될 것 같아. 짜잔. 눈썹 지속력 필요할 때 하면 되겠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저는 이게 눈이 무쌍이고 좀 약간 맹한 눈이라서 브라운 컬러여도 너무 정직한 밝은 연한 브라운을 쓰면은 눈이 약간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브라운인데 약간 초콜릿빛 고동색 브라운이기 때문에 눈을 확 잡아주는 컬러라서 그러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또 속눈썹을 항상 붙이기 때문에 속눈썹 풀 아이래쉬 글루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무조건 이것만 씁니다. 아리따움에 이게 아이돌 래쉬 그냥 글루예요. 그냥 투명색? 저는 검정 안 쓰고 항상 투명색을 써요. 이게 제가 눈이 엄청 민감해요. 제가 피부도 민감성인데 눈도 진짜 장난 아니게 민감해서 저는 듀오풀을 쓰면은 눈에 알레르기가 나더라고요. 그 유명한 듀오풀이 저는 근데 이건 알레르기가 안 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도 되게 추천하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브러쉬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일 좀 장시간 속눈썹을 붙였는데 속눈썹이 부분적으로 떼졌다 하면 그냥 하고 여기서 바로 떡떡떡떡 치면은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장점이다. 콤보로 이렇게 쪽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쭉 하고 붙여주면은 아주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단따단따단 이제는 따단따단 완벽한 글리터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정말 피땀 눈물을 갈아서 만든 톡신 글리터 1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제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쓰시면은 다른 글리터 제품 못 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뽑았어요. 지금 국내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진짜 펄이 제일 크고 맞아. 입자가 보면 이거 사실 실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영상이나 사진이 진짜 안 담겨. 이거는 진짜 나중에 꼭 실물로 보세요. 이게 맞아. 반짝임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요 컬러감 울트라마린의 바이올렛을 섞은 컬러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터치 갑니다. 원터치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이 왔다 좀 남은다. 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펄이 움직이는 게 진짜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눈에 올리면은 정말 정말 예뻐요. 이건 맞아. 제가 진짜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말하는데 이게 펄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이거를 또 이 왕펄땡이를 눈에 긁어가지고 올리면은 또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이거는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와 거의 그 반짝이 펄 수준이야 진짜. 그래서 이게 제 눈에도 안 시렵고 안 따갑고 클렌징도 아이리무버로 하면 되게 잘 되고 일단 빛깔이 이제 막판인가요? 이제 막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우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파우더는 메포 9버전이에요. 왜 9버전을 들고 다니냐면 10버전은 집에 있고 9버전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벌써 힙팬 뚫리고 보이시죠? 이게 진짜 9버전도 진짜 엄청 진짜 매끈매끈하고 엄청 입자가 고와요. 저는 사실 이게 신버전이 나온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것보다 더 얇게 표현할 수 있지 했는데 진짜 근데 뭐 메포는 사실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모든 뷰티 유튜버들이 많이 쓰시고 그냥 파우더 명가 진짜 말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서 추천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엔 립 제품인데요. 립 제품은 또 제가 또 11월 이후에 또 립을 또 출시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이것도 색상 픽스가 됐습니다. 제형 픽스하고. 그래서 톡신 립 MLBB 컬러 하나랑 레드 컬러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이 MLBB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 이거 제가 정말 이거 컬러 와 존예다. 무조건이다. 진짜 이거 입술에 바르면 정말 약간 입생 느낌 나는 거 정말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제가 겨울 쿨톤인데 사실 이게 컬러만 봤을 때는 겨울 쿨톤 컬러는 아니에요. 근데 겨울 쿨톤인 제가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 무조건 여름은 여름 쿨톤이신 분은 무조건 사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일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 컬러도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정말 레드는 키포인트가 딱 정성 레드고 웜톤 쿨톤 따지지 않게 정말 비비드하고 화사하고 동양인 피부톤에 딱 잘만 찰떡 같은 레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레드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정말 추천하는 컬러고요. 장미를 따온 듯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는 딱 정성 레드 느낌이 때문에 진짜 웜톤 쿨톤 안 가리고 정말 레드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그라데이션 추천합니다.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그라데이션 정말 잘 되게 제가 진짜 체형까지 너무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에요. 주르륵 주르륵. 두 개 이렇게 섞어봐도 예쁘겠다. 맞아요. 저는 진짜 항상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MLBB 좋아하시거나 레드 좋아하시면 진짜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진짜 블러셔 엄청 추천하는 투쿨포스쿠의 저번에 나랑 같이 샀던 거. 맞아. 체크 젤리 블러셔 1호 스트로베리 슈입니다. 제가 수정화장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블러셔인데 벌써 이만큼이나 움푹 패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빨리 안 닳고 양도 많고 엄청 느낌 좋아요. 제형이 진짜 좋아요. 이게 블러 처리한 듯이 되면서 엄청 부드럽게 블렌딩이 돼요.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쿨톤이신 분 무조건 사야 한다.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 1호 스트로베리 슈 컬러인데 진짜 쿨톤 분들이 바르면은 이 피부에 블러 처리한 양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고 진짜 이게 뽀해가지고 엄청 뭔가 청초한 느낌도 나면서 뭔가 생기 발랄한 느낌도 나면서 진짜 제형이 저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게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컬러가 그리고 물은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컬러에 맞게 사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컬러도 컬러인데 제형이 완벽 그 자체예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발라도 편하고 퍼프로도 발라도 편하고 진짜 제형이 그냥 막 손가락으로 해면 아무렇게나 퍼발랐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돼요. 진짜. 그리고 다음은 제가 생얼일 때도 화장 안 할 때도 항상 주머니에 챙기고 다니는 올리브영 구강 스프레이인데요. 덴티스트 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인데 이게 진짜 완전 시원. 진짜 음식 먹고 입 엄청 텁텁하고 냄새 나잖아요. 사실 구강 스프레이 유명한 거 없을까 하다 검색을 하다가 이게 제일 유명하대서 써봤는데 아 진짜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분사력도 진짜 좋고 밥 먹고 정말 그 입 냄새를 진짜 잘 잡아줘요. 전 딱 두 번 뿌리는데 두 번으로 아 그냥 입안에서 이 상쾌함이 뿜어져 나온다. 네, 이렇게 오늘 톡신이의 파우치를 털어봤는데요. 진짜 꿀템들은 뭐냐면 이렇게 부피가 작아서 여러 개를 넣어도 파우치가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다 있는데 부피가 작으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오늘 무쌍 호꺼풀 유튜버로 유명한 톡신이의 파우치 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톡신이 채널 가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 콕콕 눌러주세요. 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굿나잇!